들어가요. 자, 이렇게 딱 해놓고 라인 또. 그렇죠. 라인 딱. 라인 딱. 프리징 딱 하죠. 보내는데요? 이러면 라인전은 이겼어요. 네. 이러면 블라디를 전멸, 점화 딱 쿵 돌아올 때는 언제든지 그냥 솔킬을 노려볼 수 있는 각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정도 CS 차이면 한 타기여도 블라디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가렌의 한타. 스킬을 안 쓰고. 아, 그냥 BGM 타네요, 인진이. 탑. 아, 탑에서. 근데 지금 두 번 왔어요. 아까 계속, 나 그거 계속 쏘는데. 뭐, 아니, 딴 데 나갔어요, 이제. 아니야, 미드 뭐, 너무, 미드 뭐, 탑에 너무 온다. 모든 탑 솔로들의 착각이죠. 상대 정글러는 내 라인에서 살고, 우리 정글러는 안 온다. 여러분, 그렇지? 알겠습니다. 롱소드! 좋은 포식자! 이거는 좋은 포식자죠. 신발을 먼저 업그레이드 하는 거 어때요? 신발을 먼저 업그레이드 하는 거는 잘 풀렸을 때는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신발을 바로 만약에 완성템으로 헤르메스로 바로 갈 수 없으면 네. 그냥 공템으로 공템으로 그냥 딜썸 1대1에서는 이겨요 확실하게 1대1에서는 지금 확실하게 이기고 마이가 쓸어 담네요. 마이 데캡 나왔어요. 알파 데미지가 얼마요? 557.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재 물어보시면 안 되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노아드를 외칩니다. 다음 노아드를 외쳐요. 오. 비운동이 안 썼죠? 이러면 안 쓴 대가를 똑똑히 치를 수밖에 없을 반피. 미니언이 아프네요. 리신 옵니다. 와, 딜보드 그 빠져나가고. 이거 잡았네요. 제압되었습니다. 근데 리신이 여기로 와줬기 때문에 탑에서 네, 편하게 라인 당기면서 땅골 방지도 하네요. 그리고 블라디 다이아긴 다이아네요. 블라디 근데 진짜 침착하게 잘하시네요. 네, 잘해요 다 보니까. 대신 잡았고 그래도 좋아요. 바로 가서 딜교환. 자, 그렇죠. 이게 비용당일 아끼는 대가를 이렇게 치르게 만들 수 있거든요. 평타까지 마지막에 섞어주고. 오. 미니언이 너무 많이 모여있어가지고 혈사병 들어오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요. 전멸! 그렇죠! 점화! 굿! 마세! 점화가 점화구나! 점화가 없구나! 점화쿨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집에 보냈기 때문에 이거 괜찮아요. 전멸은 서로 뭐 썼으니까 네. 라인 더 밀어야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블라디어의 적차는 계속해서 벌리고 있어요. 좋아요. 라인전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타 때도 지금 자르반이기 때문에 한타 기어도 이제 가렌이 자원판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자르반이 파고들고 가렌이 후진입. 그렇죠. 가렌은 후진입입니다. 선진입으로는 힘들다. 뭐하지? 다이아에서도 저런. 아 근데 여기 진짜 마이 상대로 케일이 견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쯤 상황이 되면은. 아 그럼 적당히 몸살이든가. 털이도 없는데. 마이가 뛰어옵니다. 아하이. 아 진짜 하기 싫겠는데요. 어? 곡괭이? 이거는 선 라위? 네. 탱템으로는 답 없다는 거죠. 지금 답이 없으면 마찬가지일 것 같아 보이긴 하네요. 크레센도 쓰고 도망가기. 네. 네, 현명한 판단. 애매하네요. 진짜 라인에서 센 건 맞는데 막 팀파이트에 변수를 줄 정도는 아니고 그렇다고 라인에서 아주 갈아먹는 것도 아니고 근데 미드통 다 한정 여기 싸우면 어? 중재? 이야 잡고 죽었고
어? 운파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케인의 중재 때문에 한타 때 엄청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했는데 케인이 너무 아 마이 이거 잡아야죠 이건 잡아야죠 이건 잡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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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마무리 영상 쓰기도 전에 됐어요 마이가 약간 킬에 미쳐가지고 오버한 거죠 지금 케인이 마이 먹고 지금 오 흡수를 지금 전멸까지 쓰면서 충분히 승산이 있어. 케일만 지금 케일만 조금만 안 더 안 죽으면 돼요. 케일이 좀 더 크면. 네. 조합은 좋다. 조합은 충분히 좋습니다. 지금 자르반이 잘하거든요. 그리고 쓰레쉬가 라인전에 워낙에 좋으니까 보스에서 약간 좀 킬이 나오긴 했는데.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한타 때는 소나가 훨씬 좋거든요. 쓰레쉬가 더 좋아요. 그레센더가 훨씬 좋습니다. 그레센더가 훨씬 좋아요. 알겠습니다. 가렌에게는 가렌에게는 쓰레쉬 당겨오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딜 막 이런 거보다 가렌이 Q 쓰고 딱 가면은 영웅과 먹 딱 가렌이 거 딱 밟고 늘어서 딱 그레센더 딱 맞는 순간 가렌이 파고 들어가지고 랜턴 타고 딱 도망가고 병 겨 이 가요고 가요고 믹서기 빠자자자자자자자자 전화 꾹 빠 대맛이야.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채워줬어요. 10만원은 늦게 가고 네. 이제는 딜이 이제는 풀템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템 풀템은 이제 불클 체력 날 높기까지 네 그거 가면 잡아야지! 잡았었고 잡았네.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이 가렌이 한타 때 왜 좋냐면 궁극기를 한번 삐끗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블라디아의 뭐 혈사병이라든지 침묵 이런 걸로 한번 딱 틀어주는 게 한타 때는 아 지금 들어가는 거 맞아 침묵이 좋다 한타 진짜 좋아요 그리고 그러면 초가스 하세요 발갈갈 아 발목에서 밀어져서 영혼 한번 밟고 말씀드린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 다 왔어요 마이 되는 날은 되죠 아 케일이 진짜 오 무서워 마이 우와 대파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방금 뭔가 이렇게 막 킬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긴 했는데 케일이 이제 녹아버려서 그냥 안 되네요 아,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이거는 네 얘기를 하세요 이거는 진짜 뭐 어떻게 아 케일이 저렇게 솔킬 당하고 다 퍼주면 몬스로 사실 좋았다 보고 저거는 마이가 캐리하는 그림만 안 나오면 이 조합에 무조건 이긴다 생각했는데 케일이 그렇게 만들어지네 케일이 미드마이를 많이 상대 안 해봤나 봐요 지금 뭐 알파 데미지 800이라서 아버지는 어? 라인 정리하는 거죠 테니 라인 오른쪽이 안 되니까 일단 돈 좀 더 모으고 와드를 되게 많이 사네요 계속 팀원을 못 믿는다는 뜻이에요 어 튕겼다 아 미쳐 와 근데 진짜 약하다 블라디 스킬 한만 콜 돌았는데 죽네 이러면 이제 모든 탓이 가렌으로 가는 거죠 팀내 팀내 채팅을 제가 예언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왜 가렌 하셔가지고 케인 아니죠 팀에서는 이제 가렌이 딱 제일 좋은 타이밍에 튕겼잖아요 아니죠 케인 때문에 그냥 닷지한 걸로 빡쳐가지고 그렇게 이해하죠 안타깝네요 아이한테 솔킬 주는 케일 케일 얘기 좀 그만해 아이 케일 때문이죠 이거는 아 자르반도 잘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 저거 아 저거를 못 하고 케일 뒤로 빠지는 미치겄다
마이 리치맨 준비합니다. 아, 존야였네요. 마이. 아까 대판 줄 알았더니. 네, 이거는 지금 가래는 라인전 잘했잖아요. 역전할 수 있을까요? 아, 지지 케인 하는 좀 되거든요 이거. 가련이 와야 역전이 되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대역전극이 시작됩니다. 왜냐면 케인의 중재가 한타 때 자르반이나 가렌한테 들어가주면 한타는 진짜 그냥. 그리고 쟤또 왜 저기 뭐하지 케인 미치겠다. 안 먹었으니까. 아니 뭐하는 저 명상을 끊을 수가 없는데 왜 싸워? 죽었네요 알파 전사. 랜선 타고 크레스트 갈래 가련 죽을 뻔했어요. 아니 마이의 명상을 끊을 수도 없으면서 거기서 왜 딜 싸움을 하지? 어 바로 죽어. 하지마 마무리 가련이 구경만. 아니 다이아의 천상계 다들 잘하던데 왜? 가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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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그렇죠 밟고 궁 밟고 쫙 못 잡고 쫙 하나 가고 쫙 블라디 현상병 쫙 블라디 오바 블라디 오바 신혈 죽고 쫙 쓰레시 잡았고 블라디 오바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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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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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가자 블라디 오바 가자 형 자, 아유 느렸다 저거지 이거 뭐 이동기도 없고 뭐, 가렌이 뭐 네 잘했죠 열심히 와드 받고 오 바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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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전멸 있어요 전멸 있어요 전멸 있어요 쫙 쫙해 빠세 QR 그냥 이동기 없고 쫙 봤다 분노의 가렌입니다 이제 7000골드밖에 차이 안 나요! 얘기했지만 케일만 케일만 1인분 해주면 돼요!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이거 역전 나옵니다 이거! 1인분만 해주면 케일만 1인분 해주면 역전 나와요 이거! 가렌 때문에 나와요! 케일이 1인분을 해야 역전이 가렌 때문에 나와 아니야 케일 1인분만 하라고! 1인분만 딴 것도 하지 말고 하면 이깁니다가 아니라 왜 케일 1인분을 하면 가렌 때문에 이깁니다. 보라고 왜 가렌 때문인지 보여드릴게 이거. 보여준다니까 매드웨이가 보여줄 거야. 못 보여주면 케일 때문이라 그럴 거잖아요. 아 케일 때문이지 막 케일이 완전 똥. 진짜. 케일 이렇게 싸는 거 다른 케일으로 뭘 어떻게 할 수 있어? 저 봐, 저 봐, 저 보라고. 왜 그쪽으로 이동하나? 어우. 만약에 이 상황에서 가렌 말고 다른 챔피언이었으면 뭘로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뭘 해도 똑같아 이렇게 사면 아니 그럼 이기면 왜 가렌 때문에 이겨요 그걸 그걸 보여준다니 뭔 소리야 딜, 탱 다 됩니다 다 넣을 거예요 진짜 오 이게 안 돼! 사일런스! 너 거기서 이미 죽어있다! 쟤 자르반이 좋네요 역시 사일런스가 마무리죠 사일런스가 마무리죠 초가 쓸수도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초가 쓰는 딜이 그렇게 안 나오지 또 탑 초가 쓰면 나오죠 아 가렌보다 딜이 안 나오지 알겠습니다 어떻게 초가 쓰면 가렌보다 딜이 더 나오나 딜을 갈아주는데 여러분 역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분위기가 역전 나온다니까요 이거 자세 작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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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런스 그라스 자세 아 좋아요 자르반이 잘하네요 자르반이 있기 때문에 가렌이 나머지를 사이런스로 그 이유를 완전히 막아줄 수 있다니까 아니요 그냥 그냥 자르반이 잘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걸 가렌이 왜 끼어들어 가렌의 큐가 자르반 자르반 쓰다가 잘한 건데 아니 큐의 길을 왜 무시하냐고 아 그런 식으로 따지면 너 혼자 바로네 그냥 바로나라고 아 잘하고 있는 가렌을 왜 자꾸 씹어 씹는 게 아니라 너무 띄우잖아 아니 이제 막 큐 넣고 딜 넣고 댕대는데 왜 욕을 해
억제기 빌립니다. 마이가 안 보인다 했더니 어디서 자, 가래 쪼! 빠! 죽었죠?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죽여야 돼요. 슬슬 불안해져요.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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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죽냐? 가지마 죽어! 아 좋아요. 킬딸 좋아요. 끝까지 믿어주세요. 중간에 이렇게 불안해하면 안 돼요. 중간에 불안하면 시청자들까지 불안해지잖아. 혼자라도 자신감이 깨지셔야죠. 아니 지금 가래 장인어른을 하는데 왜 자꾸 총 맞으면 어때요? 이런 얘기 왜 해? 알겠습니다. 가래 때문에 진짜 이긴다니까요 지금. 알겠습니다. 케일이 더 싸지만 않으면 네. 처음에 딱 봤을 때 제가 조합법을 했잖아요. 자르반이 있기 때문에 자르반이 있기 때문에 가렌 때문에 이긴다. 자르반이 있기 때문에 가렌이 맹활약할 수 있는 그게 자르반이 있어서. 그래서 자르반이 계속 잘했거든요. 네네. 자르반 실력은 괜찮다. 이러면은 가렌이 활약할 수 있는 각이 나온다. 케일이 이제 너무 근데 케일이 어쨌든 지금 더 이상 안 죽고 잘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어요. 자르반은 계속 잘하고 있고. 그래서 이길 수 있다. 이건 역전 나왔어요. 이미 제가 봤을 때 이건 케일의 스로잉만 없으면 자꾸 앞장서는데 앞장서는데 유일하게 억제기는 밀렸지만 유리하다. 마스터이가 잘해서 아 이길 수 있어요. 그래도 이길 수 있습니다. 가렌의 활약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슬로우. 자 소나도 괜찮거든요. 소나도 괜찮고 잘 피했어요. 이번엔 케일이 정말 그런 녀석이긴 한데 각 좋다 각 좋다 각 좋다. 자르반 일단 빠지자는 약 페이크인가요? 아우 그게 거기까지 들어가네. 내가 위치베인이 나와서 마스터이가 진짜 괴물이겠네. 큰일 났네. 우리 케일님은? 아니 가렌만 맞으세요. 아 가렌은 지금 잘하고 있잖아. 5킬. 아니 그러니까 뭐 아니 5킬 4대스 상어씩. 아니 뭐 잘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가렌의 템이라든지 가렌의 무빙에 좀 집중해 줬으면 되는데 가렌은 케일이 잘하면 알아서 잘해. 지금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가렌 잘하고 있는데 뭐. 아예. 잘하고 있습니다 가렌은. 가렌은 뭐 더 이상 잘할 수가 없어요. 오? 자! 케일 멀어요? 케일이 문제야. 이거 있어. 안 그래도 가렌 지금 이제 걸었거든요. 케일만 있었으면. 아니 라인 밀러 간 거죠. 이렇게 밀리고 있으니까. 어? 아 정말 미치겠다. 리치맨 발동시키려고. 골이 짧아요 어차피. 야 인마 너 좀 잘해. 네가 잘해야 내가 큰 소리 치지. 아, 홀스 기사 알려주네 얘가. 아, 참. 설마! 어? 아, 미치겠다! 설! 멤버, 이즈 멤버. 제압되었습니다. 점점! 자, 네! 좋아! 그러니까 잡았어! 좋아 좋아 가렌 좋아 가렌 좋아 저런 오 좋아 좋아 가렌이 마이 쫙 자 마이 쫙 아니야 잡아 아 정말 맞서 이거 어렵네. 조니아까지 있으니까 명상을 사이런스 끌 수 있다 하더라도 와 와 네. 이걸 막았네요 그래도. 아, 케일 좀만 잘해라. 아, 케일이 진짜 너무 심하다. 내 할 말이 없어지잖아. 거기서 혼자서 중재를 쓰더니 억제기 나왔어요. 엉뚱한 데서 귀환타다가 오, 빨간 팀 억제기가 꽃이 생성됩니다.
다음 템은 태양불꽃망토. 뭐 지금 아 태양불꽃망토보다 네 마이 때문에 워머거 가야죠. 워머거. 아 태양불꽃망토 어차피 딩이다. 지금 가래딩 더 넣어야 돼요. AP는 줄이긴 하지만 아 진짜 이거 갈등된다 정말. 지금 탱템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좀 네. 적극적인 무빙을 못하거든요. 워낙에 이제 AP 마이랑 블라디랑 세졌기 때문에 와 혈사병 들어가고 마이가 긁으면 난리 나겠네요. 이건 가렌보다는 사실은 자그만이 진짜 짜증날 것 같아요. 가렌은 여러분 얘기했지만 450 IP짜리 챔피언이거든요. 이 가렌으로 진짜 이렇게 잘할 수 없어요. 가렌이 원래 1350이었다가 더 내려간 건가요? 원래 450인가? 원래 쌌어요 어쨌든. 엄청 싼 거라. 보통 게임에서 싸는 챔프들이 싸거든요. 450에 대결. 450에 대결 지금. 마이 대 가렌. 케인도 싸잖아. 라이즈도 싼데? 그건 아니에요. 싸다고 다 그런 건 아니고. 근데 뭐 잘하고 있는 건 맞아요, 가래. 어? 슬래시 패기 보세요. 야, 지금 사실은 킬 빼고는 괜찮은데. 오, 바로 쓰러졌어요. 바로 쓰러졌죠. 그래, 샌드. 가래 발목 껴서 그저 바라만 보다가 한번 찍고 많이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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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잡았어요. 많이 잡았죠. 궁 있어요. 아직 궁 있어요, 가래. 가래 궁 있어요. 조세 바세. 좋아, 역전. 자, 간다. 역전! 자르반 캐리! 인정! 대격반 저렇게 아트로 들어가면 가렌이 가렌 뒤에서 놀고 먹다 시작했는데 이겼어요. 중요한 순간에 사이버스. 아 그건 있죠. 네, 그건 마이 잡을 때 분명히 억제기가 파괴되었어. 끝내자! 불안해 불안해. 끝내자! 역전! 역전! 끝내자! 30% 승률! 좋아 이거 어차피 끝낼 수 없으니까 저기 터렘 판단 좋죠? 자 이제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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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 돼 빼야 돼. 다 나왔어. 좀 서면 이길 것 같은데? 파란 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잡고 잡군요! 아 정말 안 돼 내 마이한테 다 죽어! 그 인자 등장한 가렌 좋으시다. 마이 등장! 하지만 가렌이야! 마이 등장 둘! 죽으면 셋! 되었습니다. 넷! 가렌님 왜 타운 때리고 계세요? 인정. 인정이 더 웃겨. 끝나겠는데요 이거 잘못하면? 잘못하면 이렇게 끝났죠. 20초 20초 버텨라 버텨라 최대한 버텨라. 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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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도 쏘라 백도 가라. 어? 시간 시간 케이리 케이리 나와서 좋아 빠다 크레센도. 오 쓰레쉬 죽고 쓰레쉬 죽고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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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빠다 앞전면 자 이제 가렌도 나왔어. 민병 대 가렌 달려 슈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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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서골 정경현 아 블라디 잘한다. 쪼쪼쪼 이속 증가 쪼 전멸 뽑았고 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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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개개개 오케이! 오! 가서 가서! 오! 가서! 안돼! 가라! 가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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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의 기사! 가렌이시다! 자! 딜로 막았습니다. 케이캐리! 야! 가렌 뭐야 왜 이렇게 약해? 너 또 큐로 끝내겠다고 하는 건가 지금?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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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끝냈어! 왜 뭐? 아 큐 왜 안 썼어! 케이캐리네 케이캐리네 케이캐리네! 좋아 뭐!
반응 좀 볼까요? 가렌이 여러분 딜로 갔습니다. 근데 이거 봐봐요. 받은 피해량도 봐봐요. 이거 봐봐요. 이거 얘 그냥 많이 맞은 거고 탱커가 아니라 많이 맞은 거고 지금 어쨌든 보시면 네. 블라디미르보다 네. 훨씬 더 많은 활약을 했죠. 딜과 탱에서도 다. 네. 네. 잘한 거죠. 잘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 머리가 아프네. 제가 방송을 한 2주 넘게 거의 매일 해가지고 목이 나가가지고 좀 이렇게 쉬면서 이걸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 그래도 평온하게 방송이 진행되고 있었대. 오늘 장인어른이 가린이 침묵을 제 성대에 날리네요. 아, 아 정말. 근데 뭐 계속 그니까 너무 옆에서는 띄우시니까 저는 너무 깎아내리려고 집중한 건 있긴 있는데 어쨌든 깨알 같은 침묵. 궁극 딜! 보세요. 일단 그래프에서 나오죠. 딜과 탱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다 해줬고 네. 이게 만약 케일이 초반에 그렇게 솔킬 당하고 마스터를 그렇게 키우지만 않았어도 네. 정말 쉽게 만약 압도하면서 이겼을 거예요. 압도하면서. 네. 여러분 마이 450원이고요. 케일이 450원. 그렇죠. 여러분 450원으로 K를 사서 여러분이 잘하시면 가렌을 데리고 이길 수 있습니다. 훨씬 아니 K를 좋은 건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뽀삐 장이 나왔을 때 뽀삐 깠어? 잘했어요. 잘했죠. 가렌 잘하잖아. 캐리하고 막 그랬어요. 캐리까지는 못했지. 아무튼 잘하고 있습니다. 매도요토 그리고 어차피 원래 30%라 그랬는데 한판 이겼으니까. 그리고 매도이가 너무 올라갔어. 신진으로 올라가서 다이아가 힘들어. 그냥 가렌으로 그냥 그 점수 때 유지했으면 되는데 플래티넘이었으면 진짜 다 씹어버릴 텐데. 아,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 자 그럼 저희 잠시 쉬었다가 마음이 가벼워진 매도이언트와 함께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모즈룩과 함께하는 장인어른 시청하고 계십니다.